물권법하고 이제 채권법을 할 건데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40%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20% 해가지고 몇 문제죠, 그러면요? 8문제. 채권법도 20%에서 8문제. 총 16문제 출제가 되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그죠?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뭐 솔직히 교재도 굉장히 축약해 놓은 거고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는데 또 다행인 거는 이게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진 않을 거고 나올 만한 부분만 먼저 골라서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까지 쭉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잡다하게 많이 해봤자 문제 푸는 도움이 안 된다면 차라리 뭐죠? 나올 만한 부분을 먼저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먼저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매년 제가 시험을 봐보니까 뭐 거의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357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첫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6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 중에 나오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우리가 물권법에 대한 기초로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좀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일단, 물권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뭐죠?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교할 것이 뭐냐면 맨 앞에서 우리가 민법에 법은 해가지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에서 할때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물권법의 법원 할때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에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럼 뭐죠? 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에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만을 말하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뭘 정하냐면요.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새로운 조, 아, 물, 건, 법률과 관습법의 내용도 강제된다는 말은 강행법규란 얘기죠.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에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 다 뭐죠? 강행규정입니다. 왜요?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면서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물권법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이것도 좀볼 건데 일단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일단 민법은 물권을 둘로 나뉩니다. 본권과 점유권과 죄송합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이거 용어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권은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소유권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말은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거든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인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는 거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뭐 하시면 안 돼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뭐죠? 점유권.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뭐죠? 본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야 다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뭐가 되죠? 소유권이고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죠? 제한 물권이다. 첫째, 세 가지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죠? 용익 물권이죠. 용익 물권을 뭐라고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 제한 물권 우리가 뭐죠?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용익 물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우리가 하나씩 할 거니까 개념 안 들어보고. 담보 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담보 물권이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이다. 이걸 좀 이해 못하는 분이 있는데 저당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의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제 아파트를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냐면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따라서 저당권이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뭐 할 수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경매만 할 수 있는 권리다.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 물권은 기본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을 우리가 뭐죠?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가 그래서 물권법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에서 저당권까지 하면 뭐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364페이지 오시면 관습법상 물권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른다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가 있는데 관습법상 물권은 규제 먼저 두 가지만 나눴죠. 분묘 기지권과 그 다음 뭐가 있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죠? 요 권리는 좀 중요한 권리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정확히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안 할 거고. 하나 좀 더 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번째는 좀 논란이 있어요. 교재에 좀 안 써놨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 법정주의상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외에는 다 뭐가 아니에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뭐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천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사도통행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만약에 세 가지 외에 다른 게 나오면 아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물권일 수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물권에 효력해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적 충고권이 나오는데 이건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수록 뭐만요? 기본적인 것만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문제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을에게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매매 계약을 하고 돈 줬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뭐가 돼요? 채권 청구권인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갑이 계속 그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내 땅 내 나라라고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을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왜요? 등기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이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 청구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교재 읽지 않으셔야 돼요. 교재는 좀 약간 내용이 장황해요.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냐?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첫째,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아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세 번째,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요. 간접 점유자에게 행사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한다.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하는데 고의나 과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고요. 점유자라면 직접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 나갈 수 없고 간접 점유자에게 합니다. 이게 이제 기억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직접 간접 우리 모르니까 예로 할게요.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을 말하고요. 간접 점유자는 누굴 말하냐면 임대인을 말해요.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하세요. 이거 연습이에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해요. 갑은 토지 소유자예요.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은 갑의 토지가 아니라 누구 토지? 을의 토지예요. 따라서 갑은 건물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만약에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때려 부실 수 있으면 내보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퇴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내요. 왜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가병한테 전화 왔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왜 그러냐더니 네가 빈 땅이라 그래서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사서 보니까 을이 불법 건물을 신축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방방 뜰 때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합니다.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 줬다면 두 땅에 병 땅.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연습한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적 충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아주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건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을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요구해야 된다. 을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죠? 점유자니까.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건물을 지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인 누구한테요?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합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점유자입니다. 근데 을은,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인지 몰랐어요. 선의이고 무과실해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가 뭐라 하더라도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도 물건저 청구권에 뭐가 됩니까? 상대방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내요. 항상 왜 틀리는 거죠? 아이고 병 큰일 났네. 병 큰일 날래 그런 걸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떨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불법으로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뭐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을이 직고도 아니면서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요 을이 뭐죠? 임대인이고 병이 뭐예요? 임차인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병에게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아요. 물론 방식은 다르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병한테 가서는 직접 가서 못 들이고 나가라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을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커피숍 불러가지고 야 네가 뭔데 내 집을 임대해 빨리 병 내보내 라고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대인과 같은 간접점유자든 임차인과 같은 직접점유자든 점유자에게는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 후 병에게 뭘 했냐면 임대를 해서 현재 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 청구는 임차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철거해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간접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임차인은 건물을 때려 부셔줄 수가 없어요.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도 나가줄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철거해달라고 하면 병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사람은 지금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철거해? 다시 말하면 철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는 소유자인 누구한테만요?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고요. 세입자 임차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것은 뭐죠? 요겁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만 그림 그려가면서 아 이게 요런 내용이라고 딱 캐치만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들 안 읽어보셔도 돼요. 너무 방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쭉 넘어갑니다. 383페이지로 갑니다. 383페이지 하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 출제하는 게 많은데 일단 1번 법률에 의한 경우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기억합니다. 186조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법률 규정에 한 경우는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계약이나 또는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계약에. 계약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합니까? 등기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아주 간단해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계약을 찾으면 돼.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게 나오겠죠?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뭐죠?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간단한데 뭐가 문제냐면 뭔가 뭐를 무언가를 잔뜩 외우고 가시면은 꼭 문제를 틀리게 이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가장 큰 틀, 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이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을 취득할 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몇 가지 좀 볼 거란 말이죠.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도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다면 을은 법원에다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판사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라고 뭐죠? 판결을 내릴 테니까 이게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겠죠. 그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판결 때문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따라서 매매 계약,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이 났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그럼 뭐죠?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형성 판결은 뭐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에요. 뭐에 기한 판결이에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 그래서 실제로는 공유물 분할 충구권이 형성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성권은 뭐예요? 취소권이죠. 그죠? 취소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사기당했다는 일을 깨달아가지고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하려고 하냐면 취소하려고 해요. 원래 취소의 방식은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어떤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취소하겠다고 백날을 해봐야 을이 뭐 하지도 않아요? 콧방에 끼지는 않죠. 콧방에 낄 놈이면 처음부터 뭐 하지도 않았어요? 사기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재판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요 놈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으니까 요 매매계약을 뭐 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뭘 내려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각해보자고요.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죠? 취소하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취소되는 순간 소유권은 을에서 갑으로 뭐죠? 돌아오게 되죠. 그죠? 다시 한번 표징 어디 여기 맨날 했잖아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법원이 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뭐죠? 판결을 하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의뢰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판결 내리는 순간 의뢰에서 갑으로 뭐가 넘어와요? 소유권이 넘어와죠. 의뢰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하지 않아도.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슨 판결을 한 거예요? 형성 판결이 그런 거다. 끝이에요. 네 번째. 이걸 우리 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가 일정한 뭐죠? 48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 재단법인은 기억나실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나요?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법에 특별규정을 넣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요.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습은 해야 돼.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까지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394페이지로 갑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중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보전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맨 처음을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전 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아직 그 건물에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를 만들어야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전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등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권리 변동의 등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뭐라고요? 등기부가 뭐죠? 두 개인 경우.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 보전 등기라고 하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다. 끝입니다.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돼서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뭐죠? 유효하니까 냅두고 후 보전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등기부를 뭐 하게 돼요? 폐쇄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 우측이 뭐죠? 3번 중간세냐 등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면 두 가지 이유죠. 첫째, 부동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회적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중요했던 게 뭐죠?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첫째, 됐으면 유효한 거고요. 원칙입니다.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외입니다.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면 이때는 뭐죠? 무효다. 이것도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됐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뭐라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예요? 무효인 거. 이건 두 가지는 했죠. 그럼 중간은 뭐냐? 이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또 을이 병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이죠.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요? 청구한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꼭 그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 피해를 봐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억에 산 땅을 을에게 1억 5천에 팔고요. 을이 병에게 1억 8천에 팔았었는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병한테 1억짜리 1억 8천에 판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8천만을 기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갑에게 뭐가 쏟아져요? 세금 폭탄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원의 합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갑의 동의가 뭐예요? 필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갑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병은 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요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생의 등기는 출제가세 대단히 높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오시면 5번 해가지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인 아까 소멸시효할 때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에 대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가 임마 주택관에 대한 시험에 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줄게.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해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가등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가등기는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는 등기, 다시 말하면 등기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로 우리가 뭐죠? 가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확한 명칭은 뭐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합격하면 갑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청구권을 갖게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또는 그냥 뭐죠?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등기를 좀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권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하더라도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을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는 무엇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무엇도 인정되지 않냐면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주게 됩니다. 자, 좀 생각해보죠. 자, 지금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현재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넘겨갔다는 내용에 을 앞으로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왜요? 가등기가 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이유로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것이고요. 을은 가등기를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도 못해요? 청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을이 이 가등기에 기해서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2번이라는 뭘요?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따라서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만약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뭐예요?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뭐죠? 3번이니까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게 돼요?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말소해버리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가등기에 기한 뭐가 이루어지면요? 본등기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는 새 내 소유권 등기는 뭐죠? 직권으로 등기하니 말소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사면 안 되고요. 따라서 두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병의 등기는 어차피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니까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 달라고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병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물권 취득 시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본등기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 자체가 가등기한 때로 뭐하는 건 아니에요? 소급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규정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9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산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일단 권리자로부터 취득해가지고 동산은 인도받으면 점유를 이전받으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인도해가지고 인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적지 않습니다. 자, 동산에 대한 물권은 인도를 받으면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데 인도의 종류에서 1번 현실의 인도 어떻게 해요? 직접 넘겨받는 거죠. 간이 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우리가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해요. 자, 이런 겁니다. 개념이니까. 갑이 동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현재 이 카메라를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카메라를 써보더니 좋대요. 그러면 갑한테 뭐예요? 팔래요. 그래서 갑이 빌려준 카메라를 뭐하겠냐면 팔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대받아가지고 줄 필요는 없겠죠. 받을 사람이 이미 이 카메라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간이 인도라고 한다.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점유 계정입니다. 자,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팔래요. 을이 안 판대요.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야 인마 내가 지금 스키를 좋아해서 한참 스키철에서 사진 찍을 일이 있어 많아가지고 너 못 팔겠어. 근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한 달 동안 빌려줄게 라고 하니까 갑이 뭐요?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갑이 요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판 카메라지만 내가 너한테 한 달간 빌린 거다라는 계약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은 뭐예요? 간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은 뭐예요? 점유 계정.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쪽으로 양도 이런 거죠. 갑이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갑의 카메라를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를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얘가 좀 싸가지가 있고 친절하면 병한테 받아다 주겠죠. 병한테 받아다 주면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인도인데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실제로 카메라를 받은 건 아니에요. 병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넘겨받은 거예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뭐죠? 양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진짜 주는 건 뭐예요? 현실의 인도. 받을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간이인도. 인도했는데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건 뭐예요? 점유계정.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면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줘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반환 청구권에 양도로 간다. 이건 개념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측에 뭐냐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선유취득. 이거 선유취득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